비즈노 성공 결사대는 나에게 철근 골조입니다. 왜냐고요?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필요한 요소가 웹 디자인, 웹 프로그래밍, 웹 마케팅 이세 가지 요소인데요. 홈페이지 제작을 업으로 하고 있는 저에게 비즈노 성공 결사대 수업은 돈을 벌어주는 홈페이지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저의 사업에 있어 철근 골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시는 분, 돈이 되는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 마케팅을 사업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고 싶으신 분,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올려보시고 싶으신 분, 비즈노 성공 결사대 수업을 반드시 들어보십시오. 돈 되는 홈페이지 마케팅 전문가 김종성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성공 결사되는 성공의 내비게이션 2020년 화이팅! 비즈노 성공 결사대는 나에게 보물 창고이자 어마어마한 식량 창고입니다. 비즈노 성공 결사대는 명함, 전단지, 모바일, 유튜브와 블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 요리를 테스트할 수 있게 끊임없이 식재료를 제공하는 큰 식량 창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30년 가까이 제가 요리 연구가로 활동 중인데, 나에게 비즈노 성공 결사대는 마케팅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식재료 창고, 즉 식량 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맛있게 성공을 요리해 보실 분 함께 하시죠. 언제나 비즈노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성공결사대 57기 철원 신간의 여주농장 정명숙입니다. 저에게 비즈노 성공결사대란 새로운 시작이다. 농협 경영인으로 11년간 지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모두 좀 나태해지고 지친 것 같아요. 지금 비즈노 성공결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배워가고 그리고 스토리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힘도 나고 용기도 나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공 결사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농업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성공 결사대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성공결사대는 저한테 샘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경영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었는데 이런 농부한테 목마른 농부한테 목을 축여주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공결사대는 또 저한테 그 선빵의 죽비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면은 그 농사일에 쫓겨가지고 마케팅이라는 건잘 생각을 못하고 그러고 사는 농사꾼인데 이 성공결사대에 매주 그 참석을 하면서 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좀더 마케팅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계속 그쪽으로 자극을 주는 죽비 같은 존재입니다. 예, 또 성공결사대는 어쩌면 말 글자 그대로 성공 결사되잖아요. 성공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예, 성공 결사되는 성공으로 가는 원웨이 티켓 열차입니다. 성공을 해야만 살수 있는 열차에 저는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벌써 저는 이미 성공이라는 땅에 도착해 있고 단지 타임머신을 통해서 성공으로 가는 그 여정을 잠시 가상현실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쌤 고맙습니다. 가상현실이 아닌 맨정신으로 성공의 땅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7기 성공결사대 허브 아가씨 전혜정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성공결사대와 성공캠프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고 상품이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구매해줄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따라하면서 저도 성공하는 사업가 허브 아가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수강해 주시는 모든 대표님들도 내년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결사대 김태윤입니다. 성공결사대란 나에게 무엇인가? 예, 저는 삶의 터닝포인트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결사대 강의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저만의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타성에 젖혀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제 사업을요. 황문진 회장님께서 강의하시는 성공결사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그 변화가 있었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타성에 젖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마늘만 빼고 다 바꿀 계획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결사대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대표님들도 아마 강의가 끝나면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발전이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해주신 황문진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리고 성공결사대 더더욱 발전하고 우리 성공결사대의 대표님들도 부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공결사대 화이팅! 비주는 성공결사대는 저한테는 날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시중에 다양한 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만 비준호 성공결사대에서 제가 배운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스킬은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저를 마케팅 강사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케팅의 개념, 전략의 중요성, 그리고 고객을 모아주는 다양한 마케팅 스킬을 학습하는 비준호 성공결사대 수업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베트남까지 진출해서 마케팅 날개를 펼치고 있는 마케팅 전문가 곽건표입니다. 감사합니다.